네, 자재장비 대금 직접 청구와 자재장비 대금 간편 신청 기능에 대해서 시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재장비 대금 간편 신청 사용자를 위한 이제 회원가입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더우치킴이 메인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부분에 보시면 자재장비 대금 간편 신청 사용자라고 해서 자재장비 사용자 회원 가입 버튼이 나와 있고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본인 인증을 눌러보시면 핸드폰 인증을 진행을 하도록 이제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핸드폰 인증을 완료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간단한 개인정보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하더우치킴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입을 해놓은 자재장비 간편 신청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신청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도구 구분 선택에 이렇게 자재장비만 나와 있고요.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대금 관리와 사용자 관리 두 개만 보여질 겁니다. 대금 관리에 대금 청구 지급에 자재장비 대금 신청 목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등록 버튼이 보여지실 거고요. 기존에 간편 신청을 했던 목록들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어떤 업체로 이 자재장비 대금 간편 신청을 할 건지 특정 도급 업체를 특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놓은 원도구 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먼저 가져와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재장비 대금을 신청할 도급 업체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 업체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건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진행 중인 계약건 중에서 이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분이 이제 청구서를 올릴 이제 계약건과 공사 현장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명과 공사 현장명을 작성을 하셨으면은 일단 이 도구 업체에서 이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가 간편 신청을 올렸을 때 이 간편 신청 정보를 기성금이나 준공금 청구서 작성 시에 추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간편 신청 올라온 것들 중에서 어느 계약건에 어느 공사 현장명으로 올라온 간편 신청건인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구 업체 정보를 모두 특정을 하셨으면은 밑에 있는 자재장비 대금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본인이 수령할 계좌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청구를 올릴 청구 금액과 자재장비 구분, 건설기계 구분, 임차 금액 품목까지 작성을 해주신 다음 자재장비 계좌 검증 버튼 눌러서 입력하신 계좌에 대한 예금주가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작성 완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 완료 상태가 되면은 해당 간편 신청 정보는 이제 청구 업체 정보로 이제 보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간편 신청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청구서를 뭐 승인 요청을 보낸다던가 하는 과정들은 모두 생략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편 신청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이제 해당 도급 업체로 간편 신청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은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원도구 업체 사용자로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가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 도급 업체가 계약건을 계약과 자재장비 업체를 매칭을 시켜주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매칭 과정은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가
대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시게 되면 대금 관리에 자재장비 직접 청구 계약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줄 계약건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계약건으로 이제 자재장비 업체가 대금 청구서를 올릴 수 있도록 자재장비 업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을 해놨던 업체 정보도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제가 시연 때 진행할 자재장비 업체 사업자 정보도 검색을 한 다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계약건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당 계약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자재장비 업체 정보를 등록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조금 전에 등록을 했던 해당 자재장비 업체를 로그인을 해서 이 도급 업체로 대금 청구서를 작성 후 승인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와 아이디 패스워드 모두를 사용을 해서 로그인 한이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고요. 이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는 도급 구분을 당연히 원도나 하도급, 뭐 제하도급도 선택이 가능한 상태겠죠. 이 도급 업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급 구분을 선택을 모두 할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이제는 자재장비 도급 구분으로 선택을 해서 대금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자재장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대금 관리에 대금 청구 지급 목록, 그리고 자재장비 대금 청구 목록을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은 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 버튼이 나와 있고요. 기존에 직접 청구서를 작성했던 청구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작성을 위해서 등록 버튼을 눌러 볼 거고요. 도급사 계약명이라고 나오죠. 저희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도급업체랑 자재장비 업체가 뭐 별도의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건설기계 뭐 계약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이 도급사의 계약건을 선택을 해서 자재장비 업체가 직접 청구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회되는 도급사 계약건들은 제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도급업체에서 해당 계약과 자재장비 업체를 매칭을 시켜주는 그 계약건들만 조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도급사 계약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먼저 자재장비 업체가 작성하는 대금 청구명을 넣어주시고요. 자재장비 대금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청구 금액과 자재장비 구분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본인이 받을 금액이죠. 본인이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재장비 대금에 입력한 금액은 본인 일반 계좌로 들어오는 그런 배정 금액과 같은 금액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금액 검증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무비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가 지급 처리를 하는 노무비 정보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재장비 노무비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작성해서 지급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해당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재장비 업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노무비 정보를 작성 후 이제 노무비 계좌에서 노무자분의 계좌로 지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후비 청구 정보를 작성하는 거는 도급업체에서 기성금 청구서나 준공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입력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자분의 이제 개인정보, 그리고 노무자분이 지급받을 노무자분의 계좌번호, 그리고 뭐 부가치세 공제금액, 실지금액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금액 검증과 계좌 검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되면은 현재 자장비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받을 금액이죠. 본인들이 받을 자장비 대금 금액을 작성을 했고요. 본인들이 지급할 노무자 정보까지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체크 이후에 작성 완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장비 업체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한 청구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서 해당 청구서를 도급 업체로 승인 요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청구서가 도급 업체로 승인 요청이 보내진 상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급 업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구 업체 사용자고요. 대금 청구 지급에 기성금 청구 메뉴 이동을 하셔서 청구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계약건을 선택을 할 거고요. 기본 정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재양비 대금 탭 가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도급업체가 작성하는 자재양비 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라든지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엑셀로 작업한 내역을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죠. 이렇게 작성된 자재양비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기한으로 청구를 올렸을 때 발주기관이 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줘서 도급업체가 자재양비 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자영비 대금 청구 지급 방식이고요. 이제 저희는 해당 도급업체로 간편 신청 사용자가 자영비 간편 신청도 올린 상태고요. 자재양비 업체 사용자가 해당 계약건으로 자영비 직접 청구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편 신청으로 올린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해서 추가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비 대금 쪽에 보시면 직접 입력 옆에 이제 간편 청구 추가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간편 청구 추가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해당 업체로 이 간편 신청 사용자들이 자영비 대금 청구 정보를 보낸 건들이 모두 조회가 될 거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올라온 건들 중에 체크를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뭐 수월하게 찾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업체의 사업자 번호라든지 뭐 업체명, 공사 현장명, 계약명, 이렇게 간편 신청을 할때 현장명이나 계약명을 넣어서 간편 신청을 하도록 진행이 되었었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조금 더 데이터들을 세분화하게 검색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하시는 게좀더 수월하게 추가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뭐 가장 최신에 올라온 거는 맨 상단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올렸던 건들을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자영비 업체의 간편인증 사용자가 올려준 청구 정보대로 이렇게 자동 입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액 검증과 계좌 검증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재양비 청구서라고 해서 입력 항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 업체 대금 청구 추가하듯이 자재양비 대금 청구 추가라는 버튼이 나와 있고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업체로 자재양비 업체 사용자가 직접 청구한 청구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올린 건을 제가 승인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승인 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승인할 수 있는 청구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된 다음에
바로 승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금 청구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승인으로 처리 상태가 바뀌었고요. 조금 전에 올라온 청구서를 체크를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인증서 정보를 로그인을 한 자영업 업체 사용자가 직접 청구를 올린 건도 이제 원도급 업체 기성 청구서에 추가를 시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 확인 부분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간편 신청으로 추가한 자영업비 대금도 있고 자영업비 청구서 자체를 추가한 건도 모두 자영업비 대금 합계 금액에 잡힌 상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체크 이후에 바로 작성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업체 기성 청구서 상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저희가 자영업비 대금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비 대금 청구 중에서 이제 간편 신청으로 올린 건 그리고 청구서로 별도로 진행한 건 모두 보여집니다. 이 상태로 이제 승인 요청을 보내시게 되면은 발주기관 담당자분이 원도업체 청구서를 승인해서 동일하게 지급내역을 작성 후 입금 확인 요청 보내서 지급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편 신청으로 올라온 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영업비 대금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원도급 업체 고정 계좌로 들어와서 원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눌러주게 되면은 간편 신청 업체 사용자분의 계좌로 대금 지급 처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자영업비 업체가 직접적으로 청구한 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이 자영업비 업체 사용자의 약정 계좌로 직접 입금한 다음 입금 확인 요청을 보내실 겁니다. 그럼 자영업비 업체 사용자분이 들어오셔서 도급 업체랑 마찬가지로 입금 확인 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누르시게 되면은 본인의 약정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대금 이체 및 지급 처리가 완료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자영업비 업체의 간편 신청과 직접 청구 기능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